네, 오늘의 볼 컨텐츠 용병단. 바로 이번에 새로 등장한 S임무 브란즈 브란셀입니다. 클리어 가보도록 하시죠. 끄겨. 자, 부부를 잡으면 랜덤 보상으로 네 천상의 위엄을 주죠. 자, 부부 스펙인데요. 체력은 2500만이고요. 공격력은 88000, 방어력은 68000입니다. 자, 스킬도 보죠. 패시브 스킬은 기본격 시 두 번의 피해를 입히고 100% 확률로 2턴간 빈결을 걸고요. 그리고 적군 전체의 마음력을 20%를 감소를 시킵니다. 또 얘는 상태 이상이 안 걸려요. 괴력의 난동은 4명을 공격하고 관통 물리 피해, 그리고 대상이 죽었을 때는 연쇄 공격. 흑백 합공은 적군 4명 공격 횟감이 있죠. 각성 스킬은 전체 공격이고 관통 물리 피해 입히고 그리고 100% 확률로 빙결을 겁니다. 함정 스킬로는 빙결 걸고 그리고 반격 확률을 올리고 진영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군 전방 영웅 전체를 소멸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죠. 오늘 클리어해볼 덱은 노아 덱인데요. 노아 뒷줄에 앞줄에는 조건 영웅인 하영 유리, 그리고 아리엘, 아랑, 패스 멜페로, 신화 스킬은 방패죠. 자, 노아 스펙은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63강, 마음력은 57,800이고요. 장비, 잠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용병단 가보도록 하시죠. 자, 가보죠. 부부 클리어. 자, 시작하면 부부가 선타선 스킬 먼저 쳐요. 좀 스킬들이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기랑 피격 해보 앞줄이 좀 착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빙결 잠재까지 노아랑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영 스킬 한번 쓰고 그 다음 하영 각성 스킬, 그 다음 뭐 노아 스킬 이렇게 써서 변신 먼저 해보죠. 변신해야 딜이 들어가요. 지금 용병단 등급이 초기화돼서 낮거든요. 자, 바로 각성 스킬까지 효과 공격이랑 피해량이 오릅니다. 자, 성대 스킬 이제 다 빠졌죠. 자, 앞줄이 또 맞았고 노아가 피가 까지면 이제 평타가 노아한테 오거든요. 그 평타가 그거 좀 대비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쓰고 지금 일단 변신은 안되죠. 유리 스킬. 자, 쓸거 없을 때는 유리 스킬 쓰면 됩니다. 노아 체력관리 중요해요. 자, 이제 평타가 나가면 변신 가능하고. 자, 변신 이후에 딜이 들어가죠. 방무 공격이 있으니까. 상대 스킬 먼저. 자, 평타 이렇게 뒤로 들어오는 모습, 이것 때문에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딜뽕이 평타가 조금 더 세요. 자, 상대가 이제 반격 상승 이거 켰을 때는 유리 스킬 아무거나 써서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 스킬에 버프 제어가 있죠. 자, 지워주시고 또 노아로 스킬 쓰고 소공까지. 아리엘 넣은 이유가 이제 스킬 쓰고 소공 써라고 넣은 건데, 노아가 좀 강하신 분들 그리고 등급이 높은 분들은 아리엘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좋아요. 까비. 일단 유리 스킬. 자, 그리고 방패는 언제 쓰냐. 방패 아무데나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거 1기토 아군 전군 전방 소멸 이거 막을 때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대충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킬 쓸 거 없을 때는 유리 스킬 써서 유리 이후에 노아 스킬 이렇게 이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렇지. 자, 딱딱 맞죠. 그리고 노아가 좀 체력이 많이 까졌다 죽을 것 같다 하실 때는 하영 아래 스킬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실드가 부여돼서 좋거든요. 일단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노아로 뚜까 패면 될 것 같고, 또 유리가 쿨타임이 짧기 때문에 노아 유리 노아 유리 반복 가능해요. 데미지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보다 센 분들은 이제 뭐 3조건 4조건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노아 가능하죠. 상대 스킬 두 개 다 빠졌고 평타. 자, 이런 식으로 노아가 좀 체력이 많이 까졌을 때 이럴 때는 하영 스킬 아래 스킬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음양의 방패. 자, 효과 나가면 또
바로 스킬 가능하고요. 자, 이제 위쪽 보셔야 돼요. 함정 스킬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노아 스킬 쓰면서 좀 아슬아슬하죠. 아직 데미지가 약합니다. 자, 유리 스킬 쓰면은 2초, 1초. 아, 네, 속공 나갔네. 자, 노아 스킬까지 46%대 쓰거든요. 일기토를 소멸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슬슬 옵니다. 자, 45%죠. 이제 쓰면 되겠죠. 46% 됐고, 자, 스킬 이후에 속공까지 나가면 일기토 확정입니다. 근데 우린 방패로 막았죠. 그래서 방패가 필수로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등급이 좀 많이 올라서, 네, 방패 필요 없이 딜 찍루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재는 이렇게 깨야 될 것 같아요. 자, 막을 거 다 막았고, 이제는 뭐 반복입니다. 노아 유리, 노아 유리. 그러다가 노아 체력 없으면 하영 아래 스킬. 쉽죠? 한번 빨리 감아 볼게요. 2 minutes later. 자, 이제 80% 정도 됐는데 얼마 안 남았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딱히 위기 없었고요. 자, 또 유리 스킬 쓰고 노아 스킬. 타이밍이 딱딱 맞아요. 이 세팅이 어떻게 하다가 네 얻어 걸린 세팅이긴 한데. 자, 노아 스킬 이제 상대 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81%. 자, 한 방 정도 놓치면 될 것 같은데. 자, 쓸 게 없으니까 요거 아랑 각성 스킬 한번 쓰고 상대 스킬 쓸 때 됐어요. 요런 식으로 85%까지 뒤로 들어온 모습 살짝 위험할 뻔했는데. 자, 막탄 가요. 이제 노아 카나. 자, 이렇게 클리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상은 루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병단이 초기화돼서 지금 좀 약했던 거거든요. 정식 용병단이라서 이거보다 높은 용병단 같은 경우에는 뭐 3조건, 4조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용병단 부부 클리어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